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래간만에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죠. 선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현장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이 났고 다시 함앵커가 간다 현장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금요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당선자도 있습니다만 낙선자도 많습니다. 비록 낙선을 했지만 자신만의 소신과 가치로 선거에 출마한 분들이 있죠. 일당 독주가 이어지는 전북의 정치 지형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온 후보들 오늘 함앵커가 간다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찾아온 곳은 정의당의 최용심 전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가운 인사가 되길 바랐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낙선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득표율을 보면 38.03%로 2위. 그래도 높은 득표율 아쉬움은 있습니다. 선거 소회를 좀 먼저 밝혀주신다면요. 사실 그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대선 이후에 많이 높아져서 지역구 도전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그 독점을 하는 의회 기능이 저의 도전 정신을 좀 높였고 예산이 사실은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사회적 약자와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쓰여져야 된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지역구 도전을 피하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역시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한계점도 말씀하셨고 민주당의 어떤 높은 장벽도 살아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정의당의 비례 도의원으로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좀 받고 싶어 했던 것이 아마 최용심 후보님의 생각이셨을 텐데 한계를 이번에 좀 느끼셨습니까? 네. 이제 주변에서 일은 열심히 했고 잘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론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해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8.03%는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에서 정의당으로 제일 높은 투표율을 해주신 건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또 평가를 해주시고 다당제로 가는 걸 의미 있게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 감히 의미 있는 낙선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인사를 하고 계시고 아직은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낙선자 중에서 현수막을 통해서 인사를 하는 낙선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 보고 투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 함께 찍은 어르신은 어떤 분이셨는지 또 왜 이런 현수막으로서 또 인사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정당에 대한 호감이 그닥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주신 주민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투표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냥 최용심을 찍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의 그 한 표 한 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고 같이 이제 그 현수막에 계신 분은 동네 어르신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 중에 밝은 표정으로 함께 촬영을 응해 주셨고 또 그거를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흔쾌히 답을 주시는 어르신의 사진과 함께 앞으로도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그 봉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역할로 따뜻한 사람, 일하는 사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담아서 보여드리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이번에 무투표 도의회 당선자가 22명이나 됐잖아요. 다 민주당이었고. 이 무투표 당선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비례에서 지역구로 뛰어드셨고 정말 힘든 민주당과의 어떤 싸움, 또 민주당 후보와의 싸움이었고, 야, 이게 참 쉽게 가는 분들 보면서 부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좀 하셨어요?
물론 그 22명의 무투표 당선분들이 그 내부에서도 경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와는 경쟁을 하셔서 무투표 당선이 됐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지역구 출마자가 아니면 지역구에서는 누가 출마자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저는 3개월 동안 혼자 물론 했지만 그 선거운동을 하고 했어도 누가 후보인지를 아직도 모르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투표를 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찍고 왔어. 이런 분들의 뒷얘기도 들리는 상황인데 지역구 출마자가 아니고 무투표 당선이라고 한다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가 누구신지 정말 모르는 깜깜이 의원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원이나 정책 제안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지역구민들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절대적으로 시민을 위한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가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 많이 바뀌고 문제제기 되고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구조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유권자분들의 넓은 시야가 좀 더 빨리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부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의미 있는 낙선,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로 나선 김경민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 기간 애쓰셨습니다. 비록 낙선은 하셨습니다만 의미 있는 낙선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김경민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도 결과를 보고 의미 있는 낙선이라고 주의사들 얘기를 하고 있고 호남에서 15%를 넘긴 그 기초단체장의 한 사람으로 아마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15.54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래도 뭐 괜찮은 결과다. 예. 일단 선거 보전을 받을 수 있는 15% 의미를 이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김경민 후보님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계시나요? 뭐 특별히 무슨 뭐 이렇게 아쉽다 할지 이런 건 없지만 네. 우선 이제 전주의 변화가 느껴지고 더구나 이제 전주는 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세 명의 후보가 다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15.54%라는 것은 1대1 구도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더 있는 득표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우선 정권이 네.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전주 시민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 일당 독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번 선거에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네, 제가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공천과 선거를 치렀습니다. 준비 부족이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예. 제대로 된 어떤 선거를 좀 준비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예. 전주 시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점에서 전주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행하고 있는 이런 정치가 보태진다면 충분히 다음 기회는 그럴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걸어온 길이 좀 다양한 정당 정치인의 모습을 통해서 걸어오신 이력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은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뭐 이제 근 한 30여 년 가까이 민주당계에서 정치를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왜 윤석열 지지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30년 동안 민주화와 정권 교체는 성공했는데 이제 이게 이 민주당의 소수 세력이 완전히 이 카르텔로 고정화돼서 변화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민주당을 복당을 했는데 저는 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고 새로운 기운을 집어넣지 않는 한 전주와 호남의 정치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고 또 그 결과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래도 제가 독립운동원 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국민의힘의 김경민 전 후보와 의미 있는 낙선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이 더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 기대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민주당도 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혁신위를 뛰었겠지만 국민의힘도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고 전주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보였던 국민에 대한 지지가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당원과 지도부가 힘을 합쳐서 전주 시민들에 대한 지지를 얻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공약 개발도 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다가가기 위한 각종 집회, 그냥 당원들의 활성화, 그다음에 전주가 변할 수, 정치적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부 함앵커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의 전주시의원 후보로 나섰던 최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덕진구 카 선거구입니다. 그렇죠? 예, 4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득표율은 13.78%. 진보당 후보로서 13.78%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4위 했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출마를 했고 또 지역에서 지역에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계신데 13.7% 얻었다는 게 굉장히 선전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쉬울 수도 있지만 꽤 선전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만 30세시군요. 전북대학교에서 정치외교를 전공하셨고 전공에 그래서 받은 영향이 있어서일까요? 이 정치 인문학에 대한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진보정당 활동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대학교 입학할 때도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했었고 그때부터 정치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진보정당 활동을 쭉 해오다 보니까 진보당 후보가 지역에서 나와서 진보 정치를 좀 알리고 실제로 구현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그 전에 환경과 관련한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킨다든지 아니면 우유팩이 굉장히 재활용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 후보로서 선거 운동 과정을 겪었는데 여전히 이제 청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권한을 갖기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렵구나 이런 현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그런 청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았던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셨거든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답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진보당도 부족했던 점 되돌아보고 지역의 주민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새롭게 정치를 우리 지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자, 덕진 카선거구 전주시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최연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83년생 황승현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완주는 저희 본관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입니다. 저는 20대 때는 학업보다는 좀 알바와 일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고요. 30대 때부터 대학원에서 고령화 사회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주 군의원에 출마한 이유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주군 의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목표라기보다는 정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시대전환은 창당 초기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선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전환은 주민과 함께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정당입니다. 뭐 누구의 권유보다는 좀 주민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찾다 보니까 시대전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기간이나 준비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활동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공약이나 어떤 정책, 제 이름을 알리는 데 좀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제가 혼자 다니면서 이제 인사드리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힘차게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몰랐던 다양하고 상세한 지역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에는 이제 특히나 봉동 지역은 다른 13개 읍면 중에 청년과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다수의 청년과 근로자가 단기간 근로 타지로 많이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년과 근로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주거, 육아 환경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존보다는 좀 더 주민과 청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기본소득이나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가 지역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활동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제 작은 발걸음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익산시장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낙선한 이명택 전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선거 사무실은 아직 정리 전입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 함께했던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지해줬던 우리 익산 시민분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아, 네. 한번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제 선거 마무리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하는 과정에 지지 성원해주셨던 시민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주제색이 민트색이었는데 민트바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 운동 과정에 같이 함께 해주신 유세단 분들 특히나 더 좀 감사하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재선의 시의원이 익산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16.62% 무소속 후보로서 2위를 했습니다. 만족스럽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16.62%는 익산 시민이 보내준 지지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아마 그 아쉬움도 있고 또 이 부족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흔히 보는 그래도 15%라고 하는 그 일정 정도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을 일단 넘어섰다는 데 대해서 그래도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예, 그 이번 투표율이 되게 낮아 가지고 예, 뭔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 과정에 참여했으면 더 좀 좋은 어떤 변화와 뭐 그런 성과도 얻었을 거다라고 하는 또 기대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지 성원해 주신 분들의 이 어찌 보면 뭐 투표 결과가 저에게 자양분이 될 것 같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좀 지역에서 어떻게 좋은 정치를 해나갈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지 잘 또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정헌율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69.97%. 이명택 후보의 한계였을까요? 무소속의 한계였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마 뭐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호남의 민주당 일당 독주의 이 정치 구조 자체를 예, 무소속 후보가 도전한다는 게 또 쉽지 않고 예, 특히 또 뭐 저 이명택도 저 개인의 역량으로 그걸 넘어서는데도 예, 또 아마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뭐 저를 비롯해서 이 호남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예, 앞으로의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좀 앞으로 어떤 일당 독주의 정치 구조가 어떻게 좀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또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전북은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익산시장 선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요.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투표율이 좀 높았더라면 그 부동층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가능성이 좀 더 있었을 텐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투표율이 지방선거에서 낮았을까요? 네, 저도 좀 놀랐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낮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특히 호남의 유권자들은 현재 일당 독주 구조 속에서 어떤 이 정치 구조의 변화 자체에 대한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좀 느꼈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 여전히 어떤 일정 정도 이상의 독주하는 분위기에 투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면서 아, 너무 그 공고한 기득권 구조, 그분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 같은 이 정치 문화, 이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또 절감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명택 후보의 이력을 보면 원광대학교 헌문교육과 과대표부터 시작해서 과학생회장, 단대학생회장, 뭐 그리고 총학생회 부회장을 거쳐서 총학생회장까지 안 해본 거 없는 이력이다라고 지금 뭐 현수막을 통해서 저희가 봤고 시의원 재선을 통해서 행정의 감시견제 역할을 참 야 불편하리라만큼 이렇게 요목조목 5분 발언과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익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만큼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익산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더 부족한 점을 채운다면 역시 이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이라면 어떤 대목이겠습니까?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인구 유출이었거든요. 예. 익산이 전국의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도시인데 특히 30대가 가장 많이 떠나고 있고 네. 20, 30대가 매년 5천 명 이상씩 떠나는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도시가 뭔가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산업 구조 그리고 어떤 도시의 활력 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서는 계속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고령 도시 어떤 고령화된 도시로 갈 것에 대한 저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고민해야 될 지점이 20, 30대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이 현재의 어떤 인구 구조, 산업 구조 이걸 바꾸는 데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앞으로도 좀 그러니까 좀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이 투표는 여전히 연세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 이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정치 구조이긴 한데 저는 정말 지역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예, 20, 30대가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앞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익산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이제
공백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고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익산시정 감시 역할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계획은 어떻게 좀 세워져 있는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뭐 현재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라이크 익산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게 한 지금 3년 반 정도 이어오면서 한 200여 명 정도의 회원들이 이렇게 후원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계속 앞으로도 좀 정치인 이명택으로서의 목소리를 계속 좀 가지고 활동을 할 생각이고 또 라이크 익산 포럼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정책 그런 내용들에 대해 꾸준히 좀 고민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좀 쉬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잠시나마 좀 차분히 저를 스스로 돌아보고 익산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길게 보면 정치인 이명택이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차분히 좀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비록 무소속으로 낙선은 됐습니다만 새아이 아빠 또 40대 기수론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50대 기수론을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남아 있을 계획입니다. 제가 하는 어떤 그 활동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새로운 좀 지역의 변화에 공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정치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많은 익산 시민들이 함께 하실 텐데 변함없이 지금 익산 시민들을 위한 또 20, 30대가 익산을 떠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어떤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하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언론도 계속해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낙선 오늘 이명택 익산시장 후보자를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